자,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도시 누구십니까? 예, 저는 복명동 사는 함인설이라고요. 오늘 저기 20년 넘은 친구들, 네, 네,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사랑하는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건사일에? 예. 건사일에? 예. 유래를 얘기해. 유래를 얘기해. 뭐, 뭐. 저기 그냥 뭐 딴 거 없고요. 네네. 예, 증평 공고. 증평. 예, 41회 친구분들. 예. 고등학교 때 그냥 뭐. 증평 공고 몇 회? 41회입니다. 41회. 예. 예. 동창분들 모임. 예.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건사일이라고 왜 줬어요? 글쎄 뭐 나이 한 이제 40 이제 줄에 들어서려고 말랑 하는데. 네. 뭐 이제 제 친구는 말랑은 또 뭐예요? 네. 서른아홉이란 얘기예요. 네, 서른아홉. 네. 그냥 이제 모이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렇게 됐고. 네. 모임한지는 한 4-5년 한 10년 정도 됐구나. 네. 아니 오래됐구나. 야, 지금 새끼도 오래됐구나. 4-5년하고 10년하고 차이가 많은 거예요. 아니 네. 생각해 보니까 4-5년 하려고 그랬더니 한 10년 된 거 보니까 아이 새끼도 오래됐구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건사일회가 왜 이게 건사일회가 무슨 뜻이냐니까요. 아, 그냥 뭐 건축가 친구들 아. 이제 모임인데. 네. 예. 뭐 약자를 딴 거예요, 그럼. 예, 건축가 아, 41회. 그냥 그대로 그거구나. 예, 건축가 41회입니다. 난 뭐 딴 거 없어요. 건사일회. 이걸 한글로 쓰니까 내가 헷갈렸어. 아, 예. 건자 하나 딴 거구나, 그냥. 아, 예. 건축가 41회. 41회 그냥. 예, 예, 예. 41회. 응. 예. 오. 난 건축 41회 차라리 그러지. 응. 건사일회구나. 아, 우리 친구들 중에 건축사 딴 분도 있긴 했는데 예. 뭐. 아, 맞아요. 뭐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 그쪽으로 다 활동하시겠네요. 건축 예, 예. 관련된. 아, 예. 건축 관련된 일로. 예. 오. 좋습니다. 네. 자, 저번에 한번 뭘 당했다 그러는데 뭐가 당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건너편에 가 가지고 예. 아, 이게 저기 거의 그 에코 없이 네, 네. 이게 내 생목으로 나가는지 몰랐다는 얘기죠. 아, 그때 당시에? 예. 지금 이제 알고 왔잖아요. 예, 알고 왔죠. 지금은 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제 하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떨어졌어. 아, 목소리 조그맣게 들리게.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최초는 냉정한 최초 네티즌 분들이 하시니까. 근데 그 방에 같이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아, 채점을 이제 잘해 주셔야죠. 예, 멀리서 할 그렇죠, 거니까. 네. 네. 예. 그 방에 들어가신 분도 한번 채점 한번 해보세요. 몇 점이나 나오려나. 아군 점수는 원래 쟤예요. 원래. 네. 아군 점수는 원래 빼. 아군 점수야 다 100점 주겠지 뭐. 네. 아군 점수는 빼고 이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1000점을 주든 만점을 주든. 아니, 제가 노래방 가서는 네. 한 번도 그 98점 밑으로 간 적이 없어요. 나도 그래요. 그럼. 다 그래요. 거의. 근데 희한하게 그냥. 저번에 70 몇 점인가 봤고 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게 자기 접수인데. 아, 노래방에서는 네. 참 네, 언니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언니들하고 하는 게 그 기계가 아. 만약에 23점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손님들이. 아, 그 노래방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90점대에서 놀아요 거기는. 근데 제가 태어나 갖고 노래 못 부른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요? 예. 아, 그럼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아. 되게 그 그러신 분들은 세 번 오면 성공하더라고. 아. 세 번째부터 이제 요령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아, 세 번 저녁 왔는데 두 예. 번만 노래 보고 한 번은 안 부르니까 세 번 불러 보면. 아. 예, 그럼 아시더라고 거의. 네. 자, 오늘은 내가 볼 때 될 것 같아. 뭔가 예, 아셨으니까 첫 번째 너무 몰랐고. 두 번째 조금 알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그 맥주 그러면 한 병, 맥주 한 병에 저를 굉장히 구사해 주더라고 친구들이. 한 병이야. 와. 아, 그때 만석이었거든. 부담 컸다. 부담 컸어. 이게 만석이면 커 거기에, 이게. 거기에 제가 술값까지 네. 내놓는 거. 아, 만석이면 커 이것도 한 병도 커. 네. 자, 오늘은 제가 요령 가르쳐 드릴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네, 가만히 계시면 그 저음일 때는 이제 그 정도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근데 이제 고음으로 올라갈 땐 좀씩 떨어지는 게 좋고 그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떨어지는 상태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지금. 네. 너무 아프네요. 네. 그럼 내가 작으면 좀 이렇게 붙여드리고 너무 크면 이제 떼어드리고 할 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좁아가지고 좁아가지고 이렇게 옴짓달짝 못했는데 네. 좀 조정이 되잖아 이제.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불러줄 노래. 우리 친구들 있으니까 그냥. 친구. 친구. 네, 친구. 네. 우리 회장님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죠? 안재욱의 친구. 네. 가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재미없고요. 건사 1회 화이팅! 이렇게 나가야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시작! 건사 1회 화이팅! 아, 그렇죠. 그럼 바로 그거예요. 태우세요? 예, 픽사리 났어요? 아, 아니 픽사리가 아니고. 아, 그러셨어요? 어, 그러세요? 예, 아니 저분은 벌써 채점
채점위원단 같으셔. 뭐 벌써 느낌이 왔나 봐. 근데 아니 처음엔 정말 잘했어요. 우와 이랬어요 다들. 근데 왜 가면 갈수록 왜 이상하게 막걸리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래요. 저 그거 글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지금. 네. 이게 웬일이야. 네. 자 채점단들 점수 좀 올려주세요. 초입 좀 어려우셨을 때 점차 나아지셨는데 불안한 음정 박자 좀 아쉬웠습니다. 야 잘 들었습니다. 통과 못 드려서 미안해요 라고 83점. 야 아니 같은 편이 30점 주는 건 뭐야. 에? 아군이 30점 줘. 아군이 본인 그거 못 느끼셨어요? 잘 나가다가 왜 고음이라든가 이럴 땐 그냥 그 투박한 할아버지 목소리 막걸리 목소리 막 이렇게. 에. 아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도 통과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